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8월 10일 날 윤곽금 전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정거조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가로세로연구소에 따르면 원고 윤곽금, 피고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건 번호 2020 수 6236 국회의원 선거 무효. 검증일 시는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검증 장소는 대법원 401호 대회의실입니다.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윤곽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정순 후보에게 3025표 차이로 패배한 바가 있습니다. 가세연이 밝힌 바에 따르면 8월 10일 선거 무효소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는 107개 선거구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선 무효소송이 아니라 선거 무효소송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투표지가 단한 장이라도 출현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는 소송입니다. 의심스러운 투표지가 단한 장이라도 발견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바로 2020년 4월 15일 총선 자체에 대한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8월과 9월에 무려 7군데 선거구에서 동시자발적으로 재검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가세현 측이 밝혔습니다. 이번 재검표는 6월 28일 인천 연수구 재검표에 시행착오를 참조해서 정말 제대로 된 재검표가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재검표는 투표함에 들어있는 표를 단순히 세는 행사나 절차가 아닙니다. 재검표는 최우선적으로 재검표를 위해 증거 보존이 된 투표지가 과연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를 가리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원고 측 변호인은 재검표 대상이 되는 투표지가 원본성, 그러니까 동일성을 갖고 있는가 문제를 반드시 확인하기를 재판부에 요구해야 됩니다.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미지 파일 원본이 바로 피고 측으로부터 재판부에 제출되었는가? 제출되었다면 과연 그것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그리고 아니면 위 변조본인지를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에게 먼저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해시값이 동일하지 않으면 위 변조본에 해당합니다. 설령 사본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대로 된 사본이 될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짜 투표지인지 짓다 투표인지 여부는 투표용지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필요로 합니다. 마땅히 프린트되어서 사전투표장에서 교부되어 기표 도장이 눌러져야 될 사전투표지가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거나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단한 장이라도 나오면 이것은 곧바로 위조된 사전투표를 활용한 부정선거가 행해졌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투표지 자체에 대한 검증은 그 어떤 절차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투표지가 앱선 프린트용 롤 용지인 100g짜리인지 그러니까 1m 곱하기 1m의 그런 종이가 100g짜리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일도 꼭 필요합니다. 인천 연수구월 사례를 보면은 100g짜리가 아닌 150g을 사용했기 때문에 거의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투표함에 투입됐다는 그런 증거물로서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다섯 번째는 사전투표지 가운데 인쇄된 모든 투표지는 가짜 투표지이자 위조 투표지로 마땅히 증거 목록으로 보존되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가세현 측이 밝힌 바와 같이 단한 표라도 부정 투표지가 나오게 되면은 또열 표가 나오게 되면은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한 표라도 부정 투표지가 나오게 되면은 바로 그것은 선거 절차의 무결성이 훼손된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선거 무효소송 사유에 속하게 됩니다. 전번에는 대법원 제2부가 담당했고,
이번 윤갑근 후보의 경우에는 대법원 제1부가 담당하게 됩니다. 1부든 2부든 아니면 3부든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바로 재검표는 표의 진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리는 부분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수, 표의 숫자를 세는 카운팅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그런 재검표에서 드러난 빛과 그림자를 모두 다 참조해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그런 정말 진짜 재검표가 실행에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거 무효 소송을 연기해 온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심과 의혹의 대상에 대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법관들도 국민 앞에 또 역사 앞에 겸허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재검표를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